진짜 일하면서 많이 느끼는데요. 네. 네, 동의합니다. 너무 책임끝이 동의합니다 이러신 것 같은데. 현장 애로와 공공기관인데 현장 애로우면 조금 싸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조달청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조달브리핑.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된 송이태라고 합니다. 아, 지난번에 첫화 방영 이후에 굉장히 이슈를 좀 몰고 다니셨던 오늘도 역시 제 옆에 이혜선 주무관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1회 방송 나가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? 덕분에 잘 지낸 것 같습니다. 저 덕분에요? 네. 아, 또 저번 네. 방송 막바지에 네. 또 고향 동향이기도 하고 또 선후배 관계이기도 네. 해서 굉장히 신기한 어떤 촬영이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. 뭔가 얼굴이 좀 더 좋아하신 것 같은데요?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뭐 칭찬 릴레이가 아니고요. 네. 저는 그냥 있는 보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MC분께서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. 아, 저는 좀 네. 살이 쪄가지고 그렇습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. 첫 번째 키워드가 저는 이거 일단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483억 원. 이거 뭔가요? 그러게요. 483억 원 되게 큰 숫자인데요. 네. 올해 조달청이 시범 구매할 혁신 제품의 규모가 483억 원에 상당히 이른다고 합니다. 정말 이게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. 네. 혁신 제품 시범 구매는 중소기업 공공 판로 지원과 공공 서비스 개선 촉진을 위해 지난 19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인데요. 2023년에는 시범 구매 사업을 통해 조달청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좀 더 열정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럼 시범 구매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? 일단 조달청 예산으로 먼저 구매를 하고요. 네. 이거를 이제 필요한 공공기관에 제공을 하고 공공기관의 피드백을 받아서 네. 진행됩니다. 2019년 첫 시행 이래 2022년까지 1216억 원 상당 426개 혁신 제품이 전국 1153개 정부기관에 제공돼서 공공 서비스 개선과 혁신 제품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 와, 1153개요? 1153개. 와, 제가 첫 번째 촬영에는 조달청을 크게 보긴 봤지만 그것도 좀 제가 얕봤네요. 정말 다양한 네. 일을 하고 네, 있다고 맞아요.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2023년 올해 시범 구매 사업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좀 중점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?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사업, 지능형 교통 체계라든지 모빌리티 등 신성장 분야 관련 혁신 제품을 우선 구매할 예정이고요.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. 아, 지금 같은 이 불경기 시대에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 기업들을 좀 네.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조달청이 하고 있다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올해 새롭게 지정된 혁신 제품이 82개나 된다고 하던데요? 이 제품들은 혁신장터에 등록돼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. 네.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 제품을 테스트하는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 기회가 제공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신규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려 3년간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조달청이 구매도 해준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정말 엄청날 것 같은데요? 아무래도 그렇겠죠. 82개 제품의 기업 대표들과 조달청장님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네. 현장 건의사항을 털어놓으셨다고들 해요.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 맞춤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조달청의 약속도 있었습니다. 아, 그러면 조달청이 이렇게 뭔가 처음에 딱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그 이후에 책임까지 같이 네. 지어주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까지 하고 기업의 성장을 좀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,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 기업들이 바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이 마케팅, 홍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팔로. 그리고 네. 또 이런 모든 니즈를 충족시켜준 혁신적인 플랫폼, 또 혁신 나오네요. 네. 벌써 3년이나 됐다고 하는데 와, 이거 사실인가요? 네, 바울 혁신장터 이야기인데요. 네. 네, 지난 2월에 개통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. 지난 3년간 총 1574개의 제품들이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었고요. 2023년 현재 혁신장터를 통한 누적 구매 금액은 무려 9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9천억이요? 네, 9천억 원 정도. 3년 동안 9천억이요? 네. 이야. 평균 3천억 원 정도 될까요? 대박이네요. 네, 대박이죠. 주무관이 읽어주는 보도자료,
조달 브리핑. 아,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훈훈한 분위기 속에 더욱더 표정이 밝아지시잖아요. 네. 이게 아마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살짝 입지가 불안불안하거든요. 저희 이 밝은 표정과 미소를 토대로 다음 주부터는 더욱더 확고한 위치를도 네.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조회수가 많아야지 또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링크를 좀 뿌리시고요. 단톡방 이런데 네. 가만히 있지 마세요. 저희가 좀 노력할 겁니다. 네. 어머니 아버지 동원 많이 해가지고. 아, 그럼요. 네. 저희 또 이제 학부모 것들이 되는데 어린이집 네. 동원을 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저희는 다음 화에 꼭 돌아온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